비밀이 많은 사람일수록 믿기 힘들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비밀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렇죠. 뭐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 사람 뭔 생각하지? 속을 모르겠는 사람? 그렇죠. 그런 거죠. 속을 모르겠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친해지기도 조금 힘들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믿기가 힘들어지죠. 원래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믿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 사람의 비밀을 내가 조금 알고 있고 그렇죠. 비밀을 공유하면서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게 되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이 뭘 이렇게 살고 있는 굳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난 이 정도 인정해줘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들만의 공유하는 어떤 포인트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공유하는 뭔가 되잖아. 근데 비밀이 많은 사람은 뭐랄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뭔가의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비밀이 많은 사람일수록 믿기가 좀 힘든. 비밀이 본인 많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전 너무 알기 쉬운 사람이죠. 그치 스트레이트하지. 그냥 보면 너무 황명함이죠.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이누 씨는 저도 뭐 나름 그냥 내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런가? 쉽지 않나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뭐 베일에 뭐 스스로를 뭐 싸놓는다거나 맞아요. 뭐 아닌 척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서 저도 그죠. 알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기 쉬운 사람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알기 쉬운 사람인 거지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뭐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알기도 쉽고 쉽기도 하고 막 맞아요. 그러네요. 뭔가 약간 비밀이 당연히 자기만의 그런 비밀이 있는 건 좋으나 근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또 공유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풀 수도 있고 자기의 멘탈을 조금 맞아요. 더 맞아요. 굳건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비밀을 무조건 그냥 뭐 없이 살아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기만의 어떤 말 못한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도 많고 좀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밀은 적당히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꼭 만들 것. 맞아요.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쉽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알기 쉽고 그리고 쉬워. 아 인생도 진짜 쉽게 살고 싶다. 그렇습니다. 대단하다. 자 요행으로 살고 싶은 바로 그런 바람을 담아서 오늘은 후루꾸 역시 후루꾸는 장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루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라인업 변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원래는 레드와 레드 플러스가 있잖아요. 색상별로 색상 기본형에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었는데 이제 플러스가 없어졌어요. 맞아요. 플러스가 없어지고 지금은 예전에 플러스 정도 되는 스펙이 퓨어로 왔고요. 퓨어 위에 기본 레드. 색상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원래는 레드와 플러스였는데 플러스가 퓨어로 오고 그 위에 레드니까 레드는 실제로 두 단계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건 구형 레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가 밑에 있었던 적스적시였고 이번에는 저희가 신형 레드는 아직 안 가져왔어요. 오늘은 이번에 요행 저가가 바뀐 그래서 지르코테로 가게 된 그 이제 레드 퓨어입니다. 퓨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정이다 해서 적순 적순. 요행 적순 요행 적가에서 요행 적순으로 어떻게든 네 글자로 정말 쉽게 가는가? 쉽게 해야지 알기 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 한자로 해놓은 것들은 잘 안 까먹어. 맞아, 봉조 맞아. 대천청 이런 것도 맞아, 얼마나 맞아. 기억 많이 해요 오래 남는데 맞아. 자 그래서 요행 적순입니다. 349만 9천원으로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구형 레드랑 가격이 같아요. 이 퓨어 모델은 지금 그 에보니에서 지르코테로 스펙들이 전부 다 변경이 되어 있고요. 정가가 512,500원에 30% 할인가가 349만 9천원. 원산지 체코. 전장 104cm, 무게 2.14kg, 두께 110mm, 구프레 뒤뜰로 78mm,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입에 실테카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 상판, 인디언 루즈우드 마스터 그레이드 체코판, 탑 피니쉬 풀포 하이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풀포 스무스 슬라이드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바디와 4개 피니쉬 질감이 딱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개는 아프리칸 마호가니 후루쿠 소프트 V넥 그리고 고토 510 실버 파티나 헤드머신 기어 비는 21:1이고요. 터스크 너트와 너트 너비는 45mm로 상당히 넓은 핑거 스타일 특화되어 있는 너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판은 피겨드 지르코테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 650mm 픽업 에럴백스 앤썸 픽업 그리고 브릿지 역시 피겨드 지르코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행 적순 스펙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 스펙이 좀 더 화려해졌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퓨어인데 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순정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인레이라든가 바인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 우와. 야, 이거? 오! 대박이네요. 이게 퓨어라고 이게. 기본 레드도 아니고. 이게 엔트리톤 레드라는 거잖아요. 좋다. 진짜 좋다. 아니 진짜 좋다. 힘도 좋고 배음도 충분하고 와 이게 질감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진짜 좋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와 이거 빠지는 게 없네요. 네. 아 300만 원대는 훌크가 진짜 끝이다 끝. 이거는 끝났어. 뭐 퓨어에서부터 이래. 아 진짜 좋네. 뭐 엄청나네요 진짜. 일단 생소리가 너무 좋아서. 야 이거 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구형 레드에 비해서 좀 더 재료가 많은 느낌 있죠? 맞아요. 네, 여기저기 중간중간에 사운드들의 충실도가 조금 더 많아졌고 좀 더 사운드가 화려하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요행 적과를 그대로 이제 이렇게 받아서 맞아요. 자리 잡은 네, 모델을 그러니까 그냥 예전 요행 적과예요, 이게. 지금 맞아요. 이름만 이제 요행 적순으로 바뀐 거고요. 예전에 저희가 9.5, 9.5가 나왔었고요. 하루에 15,000원도 낼 수 있습니다. 자, 하루 10,000원이었거든요. 365만원이었단 말이에요. 하루 10,000원이면 1년 산다 이랬는데 명호씨는 하루에 15,000원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기타를 가리키는 사자성어 요행적가 이렇게 드렸는데 사자성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행적순입니다 이제. 요행적가 없어졌죠. 요행적가가 없어져서 근데 진짜 그 요행적가의 그 퀄리티가 그대로 그냥 일로 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기타가 그냥 아니 너무 좋네. 확실히 한 단계 사운드가 더 풍성해졌다는 느낌 지난 시간에 비교해서 딱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다. 좋아요. 좋네요. 훌륭합니다. 그 옛날에 진짜 요행적가 처음 딱 했을 때 우와 했던 그쵸. 그 느낌 그대로야. 네. 아,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오랜만에 아카스케로 들려주세요.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맨키로 잘 듣고 왔습니다. 어, 이게 확실히 기존의 저가랑 두 개가 저는 그냥 똑같은 기타다. 음흠. 그냥 그렇게 인지가 되네요. 네. 네. 뭐 그때 감동 그대로. 네, 맞아, 그대로. 아, 근데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그쵸. 왜냐면 좀 시간 좀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우리 개념도 좀 바뀌고. 아, 근데 이거는 좋네요. 맞아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이름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어, 뭐랄까? 어, 레드 플러스를 받아서 이제 레드 퓨어로 갔잖아. 퓨어로 갔잖아요. 네. 어, 어차피 같은 기타이니까 사실 뭐 따로 드릴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 옷 갈아입었다고 사람이 바뀌니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름만 바뀌었죠, 사실. 그냥 개명했어요. 그냥 그거 드릴게요. 사자성어가 바뀌었습니다. 요행 적순 이렇게 드릴게요. 점수 몇 대면? 네, 뭐 9.5. 네, 뭐 내려갈 여지가 없죠. 에이, 오히려 가격은 365만원에서 지금 할인 적용된 가격이 349만 9천원이기 때문에 15만원이 싸졌어요. 같은 퀄리티에. 아니 자꾸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뭐 협찬이라든가 전혀 없어요. 좀, 좀 뭐라도 좀 주세요. 좀 줬으면 좋겠어. 뭐라도 좀 줘봐. 아무것도 안 주죠. 난 그 후르크 바리톤기도 내 돈 다 주고. 그지. 돈 다 주고 샀잖아. 돈 다 주고 샀어요. 그것도 되게 기쁘게 샀잖아. 내 돈 다 주는데도. 맞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후르크를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행 한정. 요행 한정. 어, 요행 한정. 어쨌든 내자. 저, 어, 적을 빼고 요행 한정. 네, 그래서 네, 리미티드 2019 GSC, GSC LC 모델이에요. 그래서 스프루스, 알파인 스프루스가 올라간 요행 한정 모델. 다음 시간에 레드와 상관없는 한정 400만원짜리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